이번에 이제 게임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원래부터 게임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게임주에 관심이 많았고, 네. 일단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책을 쓴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지금 현재 게임 산업이란 게 형성된 지가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라는 게 발생한 지가 쉽게 말해서 바람의 나라는 리니지 나온 98년도, 그쵸. 99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네네. 보는데, 네네. 그때 이후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 2021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정도입니다. 10대 상장사의 합산 네네. 영업이익. 네네. 넥슨은 일본에 있으니까 제외를 하고. 네네. 근데 그게 올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3조를 돌파하는 3조. 역사적인 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거를 제가 게임 산업을 좋아하고 뭐 외국자로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은 네. 야, 그 우리 세계 최고야 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게임 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 어떤가요?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거의 뭐 초강대국 혹은 그 네. 인구 대비해서는 네.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지금 현재 그 국내 게임 기업들은 네. 모바일 MMORPG 게임 위주로 돈을 벌어들이고 네. 있는데 네. 자 보면은 배틀그라운드 네. 뭐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들이 네. 스팀 PC 플랫폼에서 동시 접속자 수 1위 2위를 기록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단일 게임 중에 네. 가장 누적 매출이 높은 게임이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22조 정도로 왜냐면 중국에서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네. 3위 매출을 올린 게임이 네. 배틀그라운드의 중국 버전이 화평정령. 근데 이것만 봐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소름이 끼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 그쵸. 기획력과 네. 게이밍에서는 단연코 초강대국이고 네. 수치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드리자면 네. 해외 수출 컨텐츠 해외 수출 규모가 2020년에 14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조가 게임을 통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K-드라마, K-팝 뭐 이런 거는 네. 아 우리나라가 대체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14조 중에 10조 네. 나머지 4조를 벌어들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10조를 묵묵히 벌어들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뭐 과금 이런 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는 추세여서 네. 좀 비대칭이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게임 산업은 굉장히 많은 발전할 사업이고 네. 많이 발전해왔고 네. 그리고 실적도 잘 내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것도 그 실적 우리가 뭐 게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뭐 그렇죠. 버블에도 뭐 셧다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이게 확률형 아이템 제도라는 것 때문에 네. 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넥슨의 그 메이플 스토리가 네. 일본에 출시됐을 때 그 네. 이벤트성으로 가챠포 티켓이라고 티켓을 끊어서 네. 이거를 응모를 하면 뭐 아이템을 이제 확률로 주는 그거에서 시작한 건데 네. 네.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그런 게 이제 도박이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뭐 바이오 산업은 네. PR이 높은 것 자체가 이제 뭐 감성적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게임은 좀 그런 지향점 자체가 유흥거리를 제공해주고 레저거리를 제공해주는 건데 네. 무리하게 가금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사들도 네네네. 자기가 살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엔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까 매출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이 게임주, 게임 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네. 웹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예를 들자면 네, 네. 뭐 IT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PER 70 넘는 뭐 전 세계적인 기업들도 훨씬 많고요. 네네. 컨텐츠 비즈니스,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네네. 영상 제작은 뭐 PER이 평균적으로 50을 넘어가면 되는데 국내 게임주는 네. 지금 현재 PER이 20대 초반 정도고 지금 이게 합산 영업이
그 3조를 가정한다 그러면 네네. 크래프톤이라든지 NC라든지 이런 네. 게 다 PER 10대 초반에 내려가거든요. 오. 근데 이제 웹 비즈니스가 PER 10대 초반이면 사실은 거의 무슨 뭐 전통산업 그쵸 그쵸 예, 제조업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최적한 산업군이 게임주인데 네. 보면은 이게 비대칭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비대칭이 근시 안내에 네. 해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입장이고 네네. 물론 저의 의견이지만 네네. 어쨌거나 네. 네, 게임주는 굉장히 힘이 강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시안 쪽에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는 그 이제 다른 산업군과의 뭔가 아니면 뭐 같은 IT 분야의 그 재무적 비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게임 산업이 지금 주가가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제일 근본적인 거는 기관 수급이 안 붙는 겁니다. 어떤 거요? 기관들이 아 기관이 안 산다고요? 네. 근데 일단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600조 정도 PIF 국부펀드가 네. NC소프트의 지분을 9% 차지하고 넥슨 지분을 7%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형도 크래프톤 지분을 늘리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게임주 관련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안 붙은 이유는 네.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네. 밸류에이션을 상상하는 게 어렵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펀드 매니저로 입장에서 설명을 네. 해드리자면 어쨌건 내부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네. 뭐 크래프톤이 만약에 오를 거다 그러면 뭐 네. 칼리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콘솔 게임이 뭐 그 대박을 칠 거다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배터리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네.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네. 쉬워요. 근데 게임은 상상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과거에 의해서 어떤 지배되는 현재의 그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네. 논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논리를 해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3조를 넘기게 되면은 네. 탑다운 방식에서 사실은 섹터를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집결되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바이오 산업 자체를 예를 들자면 17년부터 네. 19년도까지 주도주가 바이오 산업이었단 네네. 말이죠. 바이오 산업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뭐 우리가 무슨 신약 개발이냐 우리가 그쵸. 무슨 바이오 신약이냐 그쵸. 근데 셀트리온이 그걸 네. 미국이나 유럽의 램시마를 파는 네. 걸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네네. 그때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붙기 시작했어요. 어쨌건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하반기에는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 많아서 안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안 보면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조금은 기관들의 태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기관 투자들도 뭐 이미 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 뭐 굵직굵직한 모멘텀들이 있어서 네. 앞으로 더 주목을 받으면 받았지 네. 지금보다 뭐 더 소외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게임주가 네. 그 극심하게 저평가 받았던 이유 자체가 네. 그 2017년도 한 해년 거졌잖아요. 중국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줄어들었단 네. 말이죠. 네. 판호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중국은 지금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중국에 직진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네. 지금 정권이 바뀌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네네네. 그런 좀 국제적 공조라든지 협조라든지 뭐 이런 그 상황적인 좀 모멘텀들이 생기면서 네.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개방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네. 덜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그 한국 게임 업체들한테 판호 발급 계속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거시적인 모멘텀도 있을 뿐더러 실적도 그런 또 중국발 어떤 그 리스크들을 다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거시적인 미시적인 환경이 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다음으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늘 오늘이 바닥이겠네요. 이제 점점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뭐 경제 위기라지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제가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이 바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어떤 국지적인 어떤 거시적인 네, 경제적인 네. 인플레이션 네. 그 축소로 인해서 뭐 어떤 유동성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네, 네. 지금 PER 수준은 실제로 보면은 금융위기에서 조금 회복된 국면 그 수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더 나빠질 수 있는 그 여백 자체가 네.
별로 없다. 아. 근데 상방의 여백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네, 뚫려있다. 네, 그런 식으로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2021년에 게임주들이 얼마나 올랐었어요? 2021년도에 네. 게임주의 주가가 네.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용이 두 마리가 있었죠. 네, 네, 네. 네. 데브 시스터즈와 네. 리메이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네. 자, 게임 업체는 네. 실적이 네. 단기간 내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네. 데브 시스터즈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억에서 다음해 600억 영업이익 600억이요? 네. 굉장히 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네, 네, 그쵸. 그리고 위메이드는 마이너스 네. 100억 극자, 적자에서 네. 1000억 흑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와 위메이드가 10배가 10배가 올랐죠. 지금은 많이 반납한 상태고요. 그래서 2021년도는 그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 좋았지만 네네. 위메이드 데브 시스터즈의 사례를 통해서 게임주 실적의 어떤 성향 변동성의 힘을 좀 과시했던 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는 게임이 대박이 난 건가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대박이 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네. 위메이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네.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네. 안 해보셨겠지만 이름은 다들 네, 그쵸, 이름을 들어본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경쟁력이 있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까 할 때 그래도 네. 이름 들어보는 그쵸, 그쵸. 그런 게임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의 전설은 네. 2020년대 초반에 중국의 국민 게임이었어요. 한때 이제 중국의 게임 시장의 점유율이 6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이제 중국의 어떤 리니지 같은 존재였는데 네. 그 위메이드의 어떤 그 3, 4 이런 거 시리즈물들은 다 실패를 했지만 네네. 중국 업체들이 그 IP를 사들였어요. 아.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또 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중국 시장에서 네.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존재는 모르지만 미래의 전설이라는 IP가 그쵸, 그쵸. 굉장히 막 신선하고 그쵸. 굉장히 어떤 그 지금의 한국의 리니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장병규 의장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어떤 네. 게임업계 인재님께서 네, 네. 존경하는 네, 네. 그 미르4라는 모바일 버전의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부터 트래픽이 유입이 되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트래픽이 유입이 되면서 게임이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적자 흑자 네. 뭐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안 좋다가 네. 한 번에 이렇게 어떤 상황을 반전시켰고 데브 시스터즈의 예를 드리자면 네.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쿠키런 게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캐주얼 게임이죠. 그 쿠키런 쿠키 캐릭터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제 아이템을 먹고 뭐 더 많이 이제 네. 달리는 뭐 이런 부분의 게임이었는데 네. 캐주얼 게임의 단점은 게임이 아무리 유명해도 과금 요소가 적어요. 그러니까 MMORPG는 본인의 캐릭터의 애착을 갖고 그쵸. 그거를 막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네. 이제 과금을 하는데 뭐 쿠키를 막 강하게 먹고 싶은 네. 동의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RPG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네. 그 쿠키의 캐주얼 게임을 RPG와 함께 쿠키런 킹덤인데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쿠키런이라는 IP 자체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명한 상황이었단 네.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과금이 다만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네. 과금 요소를 만든 그 웰메이드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얻으면서 이제 뭐 마이너스 60억에서 600억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중국 업체에 팔아서 거기서 지금 로열티를 얻은 건가요? 로열티를 얻었죠. 아. 네. 로열티를 얻으면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카로스라는 게임도 있고 위메이드가 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서 네. 그 IP 로열티 수익만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수치를 해오면서 기업을 영위해오다가 그러니까 그 미래전설은 IP는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의 공동부여예요. 네. 액토즈 소프트는 자체 게임을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등한시했고 위메이드는 장병규 의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빛을 뭐 거의 10년 만에 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어떤 위메이드가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트렌드적인 면도 다 잘 따라줘서 굉장히 게임 중견기업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주가 상승률 가파른 기업들의 특징들을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 특징들이 결국에 게임주에 아주 부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이가 젊기도 하고 네. 모든 산업을 투자할 때 한계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한계비용이란 네. 말은 사업을 확장시킬 때 드는 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웹툰, 뭐 컨텐츠 뭐 이런 기업들은 네. 뭐
우리가 영화 드라마를 찍는다고 해서 그거를 뭐 전 세계 각국에 이제 개별적으로 판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산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IT 비즈니스를 좋아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현금 창출 여력이 능력이 좋은 게 게임주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한계비용이 없는 네.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고 그 네. 외에도 이제 뭐 패션 기업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네. 저가격에 그 뭐 아웃웨어를 찍어내서 네. 고마진을 거두는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뭐 배터리와 같이 생산 능력으로 네. 시장을 잠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섹터들은 이렇게 한계 비용이 적은 다른 섹터들 대부분이 네. 주가에 그 사업 확장 능력이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일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기관들의 수급이 붙어서 네. 근데 하나의 어떤 공집 그 여집합 네. 게임주는 네.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네. 제가 조금 관심을 보이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